선생님들 지금 고향이 경상도나 부산인 분 계세요? 고향이 부산이나 경상도. 저는 마산입니다. 안 계시는구나. 제가 부산 아니, 사람이에요. 아, 저는 마산이고 마산. 부모님, 지성우님 아, 마산이시면 돼요. 마산은 좀 낫다. 마산은 제가 하는 말좀 알아들으실 것 같고, 서울이나 이런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을 잘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경상도 사투리가 제가 유난히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컨셉이에요. 저는 그 선생님들 혹시 명작 스캔들이라는 내가 저기 방송을 했었는데, 옛날 조영남 씨하고 한국에서 KBS 1에서 했어요. 명작 스캔들이라는 영화 저기 방송 보셨습니까? 명작 스캔들. 안 보셨구나. 봤어요? 못 봤어요? 네, 예. 아깝습니다. 거기에서 저 부산 전국 방송인데,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부산말로 방송을 진행했어요. 한국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죠. 되게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해요. 호불호가 딱 나뉘더라고. 저기 우리 사부님, 그 갤러리 팀도 지금 다 참여하고 있다고, 지금 이제 보고 있다고, 우리 사부님 시작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예, 갤러리에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갤러리는 마이크가 떨어져 있나 봐. 갤러리가 영상이 없나 봐요? 아, 안 영상이 없나? 들리시나? 마이크가 없으신가? 아, 이게 저번에 썼구나. 우리 갤러리에 계시는 분들도 저기 마이크 키시고 인사도 나누고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천사가 지나가는 시간이 오시다. 자, 시작할까요? 다, 갤러리 팀들 다 되셨죠? 네, 예, 시작하시죠. 시작하시죠. 예. 첫 번째 사진이 항상 살아경 선생님의 사진인데, 글을 읽어보면 항상 처음이라 언제나 조심스럽고 어려운 사진 이야기. 자, 사진 하는 게 쉽지 않다 이런 얘기다, 그죠? 이 강아지는 살아경님이 직접 키우시는 강아지예요? 아닐까요? 아, 지금 저는 묵묵부답이야. 아니, 마이크가 이분도 지금 갤러리 계신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분들 다 끄셨나 봐. 오케이, 그냥 진행하죠. 뭐 아니, 끈게 대답하시는 거. 아니고요. 잘 키는 거를 몰라가지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줌 미팅도 보면은 이게 아. 접속하자마자 딱 화면은 뜬 자기는 볼수 있지만 자기 그게 켜야지만 되거든요. 그 버튼을 다 비디오 버튼도 눌러야 되고 마이크 버튼도 눌러야 되는데 그거를 안 누르고 그냥 자기는 다된건줄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른 미팅도 보면. 네. 일부러 뭐 끄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저기 공사님도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아니, 권사님도 오셨다는 것 같은데, 권사님. 변호사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변호사님, 예. 저는, 네, 제가 집안에 우리 색시가, 저희 색시가 권사님이세요. 예. 변호사님이 권사님으로 들리네요. 아,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우리 뉴욕 지역에 계시는 한인 변호사님이신데, 여기에 우리 회원님들도, 예, 회원님들 비롯해서 여러 한인 여러분 법률 이렇게 상담도 해주시고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아, 그러세요. 아, 예. 사라 선생님, 네네. 거기는 다른 분들은 마이크를 다 끄시고요. 네. 사라 선생님만 마이크를 잠시만요. 켜세요. 다른 분들 다 끄시라 그러세요, 마이크. 선생님, 변호사님, 제 옆으로 오세요. 이거, 지금, 갤러리에 계신 분들이요. 잠깐만요. 갤러리에 계신 분들, 네. 네. 보고 있는 모니터 외에 다른 그 핸드폰이나 이런 걸 켜시면 타올링이 네.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것만 켜고 나머지는 다 끄거나 아니면 예. 헤드셋을 끼셔야지 다른 분들이 타올링이 안 들리고 음질이 좋아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사라님, 네? 지금 우리 그 갤러리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지금 폰으로 지금 하고 계시니까 우리 재미장님 갤러리에 계시니까 그 갤러리를
한 바퀴 이렇게 보여주시겠어요? 아, 네. 이렇게 하면 돼요. 아, 네. 이렇게 하면 돼요. 저기서, 아, 뉴욕에 있는 갤러리를 지금 소개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이 팬데믹 끝나면 우리 사부님을 모시고 이 갤러리에서 전시 한번 해주세요. 반대로 이렇게 보이세요, 변호사님?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예 네. 예, 예. 어디로 보여드리지? 그 갤러리 한 바퀴 보여주세요. 네, 전시장이랑. 스튜디오예요. 예, 스튜디오 사진 스튜디오 있고요. 네. 어, 저기 작업실은 나중에 보고 어두우니까. 아. 여기는 카페고요. 예, 지금 현재 예, 현재는 네? 지금 뉴욕 지역에서 활동하시고 계시는 우리 중앙대학교 선배님 그 조홍우 선생님 네? 그 전시회 지금 셋업돼 있고요. 지금 김학의 선생님. 꼭 저기서 해야겠네요, 사모님 모시고. 예, 예, 아주 크고 어이구, 멋있어요. 이야, 멋지네. 네, 네. 아, 예, 예. 전시 공간이 아주 커요. 다음 주에 조성모 씨 전시에 있어갖고 지금 준비 중이에요. 네. 아. 네. 좋겠다, 뉴욕. 예, 우리 사부님 여기서 이번에 팬데믹 끝나면 꼭 전시 한번 같이 해요.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용석 씨도 선생님 열심히 찍으셔가지고 선생님. 네. 우리 선생님 잠깐 하이 하세요. 예, 예, 우리 재미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김학의 선생님. 여기서 뵙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 사라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강의 같이 조성모 작가님 계세요. 누구신데? 아이고. 선배님, 조성모 선배님. 저 오영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저 뉴욕에서 뵀잖아요. 예. 이제 죄송해요. 예, 이제 강의 시작하실 겁니다. 네. 우리 앉아서 같이 들어주세요, 네. 다들. 네. 예, 잘 봤습니다. 예, 사랑님 오늘 예뻐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페이지 방님도 오셨고, 아침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상윤 선생님이십니까? 박상윤 선생님 오신 것 같네요. 이름 다 뜨면 좋은데, 이름이 뜨시는 분은 뜨시고, 안 뜨시는 분은 안 뜨시네요. 지금 현재 31분 들어와 계십니다. 그죠? 김동욱 예. 울산서 오셨고 김용원 선생님, 김영호 선생님, 김용석, 박상현, 송영희, 신태석, 목경진, 이윤성, 이정수, 임성로, 임성주, 임정원, 정상권, 최석원, 홍기천, 클라라 소희권 선생님도 오셨고 제임스 선생님도 오셨고 제인 팍, 종준, 신종준 선생님도 멀리서 오셨네요. 주영 선생님, K카이강 선생님, KJ박 선생님, 아, 이거 영어 학습 길어요. 저는 영어 못 읽겠어요. 마인드풀리스, 뭐, 빠빠빠빠빠빠, 아, 오셨어요. 상만 선생님 오셨고, 수경 선생님, 성훈 선생님, 예, 고영진 선생님인가 보다. 황영자 선생님, 영수, 최 선생님, 33분 지금 들어오셨습니다. 자, 33분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49분 정도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예. 예. 네, 첫 번째 사진은, 우리, 그게, 예, 사라경 선생님이세요. 사라경 선생님은 뉴욕 살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예, 항상 처음과 언제나 조심스럽고 어려운 사진 이야기. 사진 이야기가 쉽지는 않죠. 예, 여러분들 사진 한 장 한 장 찍어서 우리를 좋은 사진을 보여주기는 쉬워요. 근데 넉장, 그 10장, 20장 전시 어떤 거 하면 한 4, 50장 이렇게 전시에 걸리잖아요. 근데 그 걸리는 4, 50장의 사진을 하나의 주제로 묶어내는 건
실제 해보시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마음이 뻔하지만 해보면 정말 어려운 게 묶음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묶음 사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게 저희 함께 공부하는 주제예요. 한 장 한 장 잘 찍으시는 것은 저는 그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사진을 매일같이 부지런히만 찍으면 한 장 한 장의 사진은 충분히 좋아진다. 그럼 뭐 특별히 안 배워도 화각이나 구도나 색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좋아질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묶음 사진을 만들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난제가 생긴다. 골치가 아프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10년, 20년 하신 분들도 그 문제에 봉착하면 대단히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풀어서 긴 이야기. 한 장의 사진은 하나의 문장이라 볼 수 있죠. 뭐 지금 이 강아지에게 물을 주고 있잖아요. 강아지 너무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물을 받아 마시고 있습니다. 이 한 장 사진을 통해서 물을 주시는 분과 우리 강아지의 관계 이런 걸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아 너무너무 신뢰관계가 있고 물을 참 맛있게 먹는구나. 어떻게 저기 잔디에 물 주던 그 호수로 강아지에게 물을 줄 수도 있구나. 이런 관계 같은 걸 저희가 읽어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강아지와 그 강아지를 키우는 가족과의 유대관계 그죠? 이제 키우는 사람과 그 키움을 받고 사랑받고 있는 강아지와의 가족관계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려고 하면 한 장의 사진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여러 장의 사진으로 그 얘기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 얘기를 엮으면 좋을까? 어떻게 사진을 순서를 놓으면 좋을까? 이게 이제 우리들이 풀어나가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책을 사진집을 만들려 그러면 적어도 50장 이상의 사진으로 사진집을 만들잖아요. 근데 보통 보면 사진집이 하나의 주제를 향해서 50장의 사진을 이렇게 잘 편집해서 이야기를 잘 만드시는 분도 가끔 있는데 여러분 뉴욕에 계시니까 거기에 살고 거기에 있는 책방에 가면 세계적인 사진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진집을 보시면 적어도 우리가 볼 때 정말 멋있구나, 잘 편집되었다, 이 사진의 흐름이 참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진이 있는 반면 일반적인 동네에서 같이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이 사진집을 만들거나 하면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 편집이 되어 있지 않고 나열이 되어 있는 잡다한 사진들이 들어가서 나열이 되어 있는 그런 걸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보실 거예요. 그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차분히 가끔 한 번씩 만나서 구글 밑에서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시간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강아지와 그 물 주는 사람과의 관계가 되게 참 밀접한 그런 관계로 보인다, 그죠? 예. 저희 집에서 강아지 키워요. 저희 집 강아지 이름은 꿀이에요, 꿀이. 꿀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꿀이 선이일 것 같기도 한데, 저희 집 강아지를 데리고 왔는데, 그건 얼마나 귀여운지, 태어난 지 한두 달 된 놈이 왔어요. 그럼 데리고 왔더니, 그게 한 짓이 여럽지 않잖아요. 강아지가 하는 짓이 귀엽고.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그 강아지를 보고, 어쭈구리! 그런 거예요. 어쭈구리! 여러분, 어쭈구리 아시죠? 아이고는 참, 방지막히 기가 막힌 짓을 하네? 이런 뜻을 했는데, 거기서 이름을 따와가지고 그냥 꿀이라고 지었어요. 이 강아지를 보니까 우리 집 꿀이 생각이 나네요. 지금 우리 집 꿀이면 아마 자고 있을 거예요, 집에서. 이것도 강아지를 대하는 사람, 또 강아지의 인간관계. 이게 너무 이쁘지 않아요. 그죠? 다른 강아지예요. 강아지 시리즈를 찍으셨나봐요. 길 가는 차에서 물끄러미 밖을 내다보고 있는 강아지. 그죠? 강아지의 세계. 강아지 사진을 찍은 유명한 작가 있어요. 그 유럽 작가인데, 제가 명사침해가 와가지고 작가 이름들을 잘 지우지를 못해요. 그래서 뭐 말을 하려고 하면 입에서 맴돌기만 하고. 강아지 사진을 찍은 유명한 작가가 유럽의 작가가 있어요. 세연이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구나. 안 들어왔습니다. 예, 여기에 백화사진이 있는데, 백화사진도 물어보고 금방 사진이 나오는데, 넘어가죠. 기억 안 나는 거예요. 이 사진을 보면, 강아지가,
각기 다른 사진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강아지와 인간의 관계,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이 사라 선생님의 사진은 통상적인 노출, 이게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적정 노출이라 그래요. 적정 노출. 영어로는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고영진 선생님. Hello. 네. 적정 노출을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글쎄요, 뭐라고 하죠? 저도 명절 치매 왔습니다, 저도. 그걸 뭐라고, 우리 용성 선생님 생각 안 나요? 아, 사라님? 적정 노출을 뭐라고 하죠? 검색해보세요. 저기. Exposed. 아, 그리고, 아, 잠깐요. 다른 얘기인데요. 우리, 지금 강의 들으시는 뭐 우리 제인 방님 그 마이크가 켜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강아지하고 얘기하는 소리가 자꾸 들어오거든요. 예. 네. 마이크. 강아지가 아니고 고양이가 제 무릎에 갑자기 네. 와가지고 내려놓고. 적정 노출이라 그러면은 글쎄요. 저도 지금 생각이 언뜻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proper exposure네요. Proper exposure. Proper exposure. 프로퍼 익스포저가 맞겠죠? 익스포저. 네, 맞습니다. 예, 채팅창에 올려놓겠습니다. 제인 방님 마이크 좀 말로 번역하면 적정하다 좀 될까요? 예. 프로퍼 익스포저죠. 예. 야, 영어가 그렇게 돼 있구나. 저는 적정 노출이란 말에 대해서 이게 반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 왜냐하면 적정 노출은 작가가 정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적정 노출이라고 하는 말은 그게 표준 노출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카메라를 찍든지 뭡니까 노출계에서 이제 기준을 정해주잖아요. 기준을 정해주는 것을 우리가 적정 노출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표준 노출이라고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번역이 잘못됐든지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면 이제 그게 기준이고 그 기준에서 따라서 내가 자신의 표현 의도에 따라 가지고 밝게 찍을 수도 있고 어둡게 찍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건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건 작가가 정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적정 노출이라는 언어 때문에 사람들이 노출은 그 카메라가 가르쳐 주는 그 자체가 대단히 적정한 상태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렇지 않거든요. 선생님들이 찍고 싶은 자기 의도에 따라서 노출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어둡게 찍거나 밝게 찍거나. 근데 어둡게 찍거나 밝게 찍는다고 해서 어둡거나 밝아지지만 않아요. 어두워지면서 색이 변하잖아요. 그렇죠? 예. 사진을 많이 찍어본 분들은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어둡게 찍을 때는 내가 원하는 색을 내기 위해서 약간 어둡게 찍을 수가 있어요. 어느 분 스피커가 계속 소리가 나요. 자, 용석씨 지금 마이크에서 자꾸 지금 잡음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말아요. 예. 그래서 그 노출은 조금 자기가 제어하는 게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이 강아지의 노출은 여기 이 새살이 뭐라 그럴까? 되게 표준 노출에 가깝잖아요. 표준 노출. 그죠? 또 밋밋한 느낌이에요. 밋밋한 느낌. 이것도, 표준 노출로서는 좀 밋밋하다. 그죠? 자신만의 색깔을 냈다고 말하기는 약간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카메라가 가르쳐주는 그 정상적인 노출, 적정 노출이라고 하는 것을 빌어와서 그대로 사진을 찍혔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게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가장 적정한 상태, 그냥 표준적인 상태로 찍히기 때문에, 자신만의 색깔이라 그럴까? 자신만의 컬러를 내고,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컬러를 내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구도도 필요하지만, 자신의 자신이 다루는 특별한 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개선점이라 하면 색을 어떻게 사라 선생님만의 색을 낼 것이냐.
우리가 다 얼굴이 다르고 목소리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자신만의 색을 내야 하겠다. 아, 사진은 넉장은 참 좋아요. 이 강아지들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보고 있으면 참 기분 좋고 유쾌한 사진이에요. 그죠?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클로즈업 돼 있죠? 이것도 클로즈업 돼 있어요. 다음 사진도. 그죠? 이건 좀 멀어졌고 이거는 완전히 멀어졌어요.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진은 조금 전 앞에서 보았던 사진만큼의 공격력이라 그럴까? 임팩트가 약하죠. 그죠? 네, 좀 더 같은 형태의 상태, 거리감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을 유지해주는 것이 좋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사라 선생님? 마이크 키세요, 사장님. 마이크 키시고 질문하셔야 돼요. 네, 마이크 키시는 법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 영송 선생님. 코비드19 기간 동안 이 시간은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평화롭게 시간 활용을 참 잘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봤는데 중국에 그 물난리가 나가지고 홍수 때문에 형편없었잖아요. 근데 그 물난리가 난 그 홍수가 난 강유에서 그 도심이 침수되었는데 거기서 수경 쓰고 수모 쓰고 헤엄치는 사람 봤어요.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헤엄치는 게 인간인가 봐요. 남의 지금 옆집에는 지금 중국이 사는 일 하는데 그게 헤엄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물고기 잡는 사람들 있고. 이게 인간이라는 게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꼭 남의 고통을 같이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어떠한 고난이 와도 그것을 또 자기만의 무엇인가로 승화해서 그걸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코비드가 와서 코로나 때문에 한국도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미국도 굉장히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고 계신 분들. 저는 이제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자연스럽게 실행하는 사람인데 뭐 서울 갈 때는 고속철을 타고 갈 수밖에 없지만 부산에 있을 때는 일반 차를 이용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고 나간다든지 그렇죠. 저는 또 집이 또 시골에 있어요. 그래서 시내까지 나가는데 차를 끌고 나가면 일반 사람들 접촉이 거의 없는 상황이죠. 이분들은 뭐 지금 낚시를 합니까? 아니 바닷가에서 뭘 하고 그럴까요? 선텐이라도 합니까? 바다에 낚시 타고 선텐 타고 즐기는군요. 예. 자, 이 사진을 가만히 볼까요? 이 사진을 보면 넉 장의 사진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지금 모래사장에 차를 세우고 선텐을 하며 즐기는 분들이 계신다. 여러분 지금 제가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사진을 보고 말로 구술을 해보세요. 말로 한번 옮겨보세요. 제가 지금 모래사장 위에 사람들이 차를 대놓고 선텐을 즐기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모래사장 위에 차를 대놓고 사람들이 선텐을 즐기고 있다. 그러면 제가 드린 이 말 속에 이 영상이 담깁니까? 안 담깁니까? 제가 말하는 이 말과 이 영상이 거의 동일시 되죠? 예. 네. 그러면 이 사진은 사진으로서의 역할은 거기서 끝인 거예요. 제가 만약에 모래사장 위에 사람들이 차를 대놓고 선텐을 즐기고 있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이 그 말 속에 담기지 않으면 그 사진은 훌륭한 사진입니다. 서술해서 서술한 것 말 안에 담기지 않을 때 말 안에 갇히지 않을 때 그 사진이 좋은 사진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이 사진이 있잖아요. 다음 사진은 다음 사진, 이 사진과 이 사진은 사실상 유사한 사진이에요. 사실상 유사한 사진. 바다 위에, 모래사장 위에 차를 대놓고 사람들이 선텐과 낚시를 즐기고 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말 속에, 아유, 이게 좀 갇히는 느낌이에요. 그 말을 넘어서지 못한 느낌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거는 제가 지금 처음 이런 말씀 드리니까 되게 헷갈리시는 분들 계실 텐데 자기의 자신의 사진을 여러 번 구술해 보십시오. 구술해 보면 분명히 그 말이 담긴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되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릴 때 부르던 노래 중에 퐁당 퐁당 도를 쓴지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나가 빨래터에서 빨래를 하고 있어요 하는 장면을 여러분 연상해 보십시오. 누나가 빨래터에서 빨래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말 안에 같이 있는 모든 이미지 그 말 안에 딱 같이 있으면 말로 할 수 있는 거 말로만 해도 되는 거예요. 모래사장 위에 차를 세우고 사람들이 선텐을 즐기고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한 상황이 사진으로 표현한 상황, 사진으로 보여주는 상황과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의 상황이 같다라고 하면 이건 말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말로 해도 되는 사진이다. 귀엽고 사진으로 보여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네. 말로써 감당할 수 없는 이미지가 있으면 좋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말로 다 되면 뭐 할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서 뉴욕 한 거리에서 우리 고영진 선생님이 잘 찍는 뉴욕의 거리에서 청춘 남녀가 사랑의 키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아 청춘 남녀가 뉴욕 한복판에서 사랑의 키스를 나누고 있구나 라고 말하는데 그게 딱 그 말 속에 가지잖아요. 그 사진이. 그러면 그 사진은 별 볼일 없는 사진이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그 키스 사진 중에 유명한 사진 있죠? 2차 대전이 끝나고 수병이 간호사를 깨안으면 키스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병이 예. 간호사를 길 가는 간호사를 깨안고 키스를 하고 있어 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사진은 그 키스를 하고 있어요. 갇혀요 안 갇혀요? 안 갇힙니다. 그렇지. 안 갇히잖아요. 아, 갇히잖아요. 그 상황이 키스하는 장면이지만 그 시대 상황이라든지 그렇죠. 그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렇죠. 큰 의미가 있는 사진이었죠. 그렇죠. 그거예요. 그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진이 말을 대신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로 갈라지는 거예요. 예, 이해가 갑니다. 선생님들이 찍는 이 모든 사진들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찍기는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죠? 선생님 누구나 찍을 수는 있어요. 이 사진은 누군가가 바닷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는 갇히지 않을 것 같아.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있어요. 예. 그죠? 네. 이상한 느낌이 있죠. 근데 다른 사진들은 왠지 갇히는 느낌이에요. 이 사진 볼까요? 모래사장 위에 낡은 집이 있어. 그 말 한마디에 갇히지 않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모래사장 네. 위에 낡은 목조 건물이 있어. 모래사장 위에 목조 건물이 혼자서 낡아가고 있어. 뭐라고 말해도 그 말로 뭐가 찍혀 있는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네. 이게 조금 더, 쉬운 말로 이제 사진을, 색을 노출을 좀 다르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약간 고풍스럽게 하면 더 이상한 더 재밌는 사진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예. 맞죠? 저 예 맞아요. 예 저 사진에 있는 이미지에 네.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 것 같은 아 그래요? 그 스토리들이 어떤 상상이 되는 그렇죠. 그런 이미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금 더 그런 이미지가 자기가 느낀 어떤 이미지를 부각하는 살짝 그 어떤 보정이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 있으면 더 좋은 사진이 될 것 같은 생각이 시간대도 필요하죠. 여러분 이제 보정 지금 재밌는 말 나왔잖아요. 보정 이렇게 나왔으면 낮을 밤으로 바꾸거나 밤을 낮으로 바꾸기 쉽지 않죠. 뭐 하면 돼요.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좀 더 시간대나 태양의 높이 태양의 위치를 잘 추적해서 보면 이 사진은 의외로 드라마틱한 사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벌건 대낮에 사진을 찍고 왔다. 더 이상은 찍지 않았다. 뭐 이건 이 사진은 뭐 말을 넘어선 사진인데 보통 저희들이 며칠 전에 저희가 이제 안국사라고 하는 절에 갔었어요. 학생들 10분하고 저하고 가서 이제 맛있는 국수도 얻어먹고
그 저의 카렌다 달력 내년 내후년 거 내년 거는 좀 늦었고 내후년 달력을 찍기 위해서 지금부터 매달 가서 그 절을 찍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한 저희가 간 게 11시쯤 갔거든요. 11시쯤 가서 한 12시쯤 이제 국수를 먹고 한 시간 좀 쉬었다가 이제 사진을 찍는 자유 시간을 드린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이제 나가서 사진을 많이 찍으시죠. 근데 저는 앉아 에어컨 있는 방에서 그냥 노닥거리면서 혼자 놀고 있었어요. 이게 학교 그 사진 찍으러 가신 분들이 자기들은 열심히 찍고 있는데 선생님은 놀고 있다 이런 생각 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 4시 반쯤 돼가지고 싹 나갔어요. 나가서 학생들 다 불렀어요. 선생님들 다 일로 오세요. 제가 아까 여러분이 지금 찍은 것은 아마 한낮에 찍어서 사진이 재미가 없을 거다. 지금 이 절에 와서 제가 제일 먼저 본 게 나침반을 봤다. 나침반. 그리고 이게 몇 시가 되면 해가 어떻게 될 것이고 그림자가 어디로 떨어질 거라는 걸 제가 계산했었다. 근데 아마 4시 반 전으로 그런 그림자가 떨어질 거라 생각해서 저는 1시부터 4시 반까지 에어컨 밑에서 놀고 있었다. 여러분 땀 흘려 사진 찍는 동안에 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 한 장을 제가 정해진 자리에서 그분들도 아마 거기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렇지만 벌건 대낮에 찍으면 그 사진이 올라오지 않아요. 그 4시 반에 찍으니 법당 앞에 긴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거예요. 그 그림자 너머로 법당이 보이고 법당 앞에 또 이제 빛이 반사되어서 법당 너머 법당 안쪽에 있는 부처님한테까지 빛이 들어가 가는 사진이 찍혀 있는 거죠. 똑같은 장소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지금 겉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그냥 쫓기만 하는 거예요. 상황을 쫓기만 하고 저는 상황이 어떻게 몇 시가 되면 어떻게 상황이 벌어질 거야 하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날 공부의 주제가 그거였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노력을 너무 하지 마라. 사진 찍는 거는 기술을 향상시키는 도움이 될 거다. 그렇지만 어떤 자리에 가면 이 자리가 몇 시가 되면 나침반을 들고 몇 시가 되면 어떤 그림이 형성될 것인지 3D로 머리에 그림을 훈련을 해라. 그게 그날 주제였어요. 이해되시죠? 예. 네. 오케이. 이 사진도 어떤 시간대, 독특한 시간대 아니면 요 컬러가 아니고 다른 컬러를 구사하면 되게 재밌는 사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 사진은 요 사진과 이 두 장의 사진은 같은 사진이에요. 같은 사진. 같은 사진이라 그러면 이미지로도 같고 내용도 같아요. 이런 것을 전문 용어로는 토톨로지라고 그래요. 동호 반복. 이 사진과 이 사진은 토톨로지에 준하는 사진이에요. 아시겠죠? 같은 얘기를 같이 두 번, 세 번 반복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사진이 한 장 등장하고 다시 이 사진이 등장하고 이 사진 정도에 또 다른 사진, 전용노을 있는 사진이 등장하면 이 해변에 있었던, 어떤 해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내가 본 여러 가지들이 등장하는 걸로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은 아마 내가 보니까 이거는 여기에 꽂혀 있는 것 같아요.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한 발 넘어서는 그런 사진이 되기가 됩니다. 사진 자체는 예쁘고 좋아요. 그렇지만 녹장의 사진을 찍었을 때 다 따로 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환 선생님, 차창에 스치듯 지나가는 희미한 잔상의 재현. 이 사진들은 순수하게 카메라에 찍힌 사진이며 포토샵이나 붙여넣기 등등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컨트러스트 컬러는 살짝 강화했고 크랍했습니다. 예. 이상만 선생님 마이크 크셔도 됩니다. 헬로? 이상만 선생님 마이크 키세요. 예. 이상만 선생님 마이크 키셨습니까? 이제 그 사진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여보세요? 마이크가 켜졌네. 예예. 예, 예, 말씀하세요. 예. 저 지금 이상민 선생님 사진을 보고 있는 것 지금 아시죠? 벌써 얼굴도 사라졌나? 아, 얼굴 예, 예, 예. 사진 보이십니까? 아, 예, 보입니다. 일하는 중에서. 아, 일하셨구나. 사실 예, 일하는 약속이 있어가지고 일하는 중이다. 잠깐. 아, 예. 예. 선생님은 이거 아마 유튜브에 다시 올라갈 거니까 제 말씀 그냥 또 일하시면 일에 집중하세요. 이 사진 제가 잠깐 나와서 예예예 예, 예. 예, 말씀하세요. 예. 아마추어들이 사진을 찍으면 보통 어떤 데 관심이 많으냐 그러면 사진의 기계적인 효과, 기계적인 성능 이런 데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진을 찍어보면 생각대로 안 찍히잖아요. 사진이 정말 쉬워 보이는데
그게 입맛대로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바닷가에 불빛이 떨어지면 그 불빛을 필터, 크로스 필터를 끼워서 불빛이 십자가로 보이게 한다든지, 그죠? 뭐 이런 것 필터 같은 걸 끼워가지고 이제 작화를 하죠. 자기 나름대로 뭐 그림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빠지다 보면 사진의 본질로부터 멀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상만 선생님이 찍으신 이 사진은 선생님이 설명하듯이 하셨듯이 포토샵이나 포토샵 증진하지 않고 사창에 스치듯 지나가는 희미한 장면을 찍으셨다 이렇게 하셨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 이렇게 찍는 여러 가지 방법, 포토샵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찍을 때도 같은 저기 뭐라 그럽니까, 중첩 촬영을 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 방법론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싶은 것인지, 그 방법론의 결과물을 통해서 우리한테 뭘 보고 싶은, 보여주고 싶은지 하는 기본적인 자신의 철학적 입장, 철학적 자신의 입장이 있지 않은 하는 이런 사진들이 혼자 즐기거나 친구들과 즐기기는 좋아요. 근데 저는 이제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즐기는 거 좀 더 한 수 위의 코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기계적이거나 어떤 기능적인 현상을 이용해서 촬영하는 것보다는 그 사물의 내수나 내면 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것들, 그 사진이 말하고자 하는, 본인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것들이 심겨져 있거나 담겨져 있는 사진으로 바로 가서 집중하는 게 훨씬 낫다, 이런 생각 저는 많이 합니다. 그건 사진적으로 되게 완성도가 높고 봐서 재밌고 즐겁잖아요. 그런데 이 즐거움을, 즐거움에서 끝나지 않고 이 사진으로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뭐야가 담겨 있을 때 비로소 사진의 가치를 가지는 거거든요. 형식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용물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 좀 더 이 사진이 왜 찍을 수밖에 없었는지, 왜 내가 이 사진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지 하는 자기 당위성.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이런 설명이 아니고 이런 설명이 아니고 왜 이렇게 찍을 수밖에 없었는지 하는 자기만의 입장 철학을 정리해서 글을 올렸더라면 저희가 이 사진을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능을 이용해서 촬영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밖에 찍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라는 게 뭐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이 사진은 그런 데 관계가 있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풀어나가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능에서 한정되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착한 사진은 버려라에 여러분이 방 이름 아시죠? 착한 사진은 영혼 탈곡기예요. 영혼 탈곡기. 오늘 영혼 탈곡 제가 안 하고 있어요. 이상만 선생님 알아들으셨습니까? 아, 네네네. 예. 저 선생님 말씀 있으세요? 사실 내가 사진을 찍은 거는 참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러다가 네. 그만뒀다가 이제 이민을 와가지고 디지털이 나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찍길래 또 생각이 나서 시작을 네. 했는데요. 네. 그 사실 아마추어들이 이렇게 프로들의 생각을 그걸 받아서 사진을 찍는다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 사실 50명 가까이 오셨지만 막상 올리신 분들이 몇 명 안 되고 예. 또 그분들도 올리고 싶지만 뭔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 아, 이 사진을 내가 올려볼까 했는데 나름대로 저도 고민을 해서 평범하게 찍다가 예. 이리저리 이제 탈곡도 당해보고 뭐 여러 군데서 말도 들어보니까 내가 한 단계를 올라가려면 예. 그 보통 일반인들의 브레인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카메라를 사고 2년, 3년 후에 슬그머니 사라지는 걸 많이 봐요, 전체적으로. 맞아요. 뉴욕도 전에 한참 붐이 있었을 때는 그 관광버스 두 대를 대절해서 사진을 찍으러 간 적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보면은 몇십 명도 안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사진 작가들이 앞으로 더 발전하고 더 흥미를 갖고 열심히 하게 하려면 뭔가 가르치는 방법에 좀 더 이렇게 일반 대중을 끌어들이는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올리면서 비록 내 사진이 내가 의도한 거는 설명을 안 했지만 일종의
다중로 7의 테크닉인데요. 예, 예. 어, 일반인들은 사소한 꽃사진 하나 가지고 행복하고, 예. 또 그냥 풍경 사진으로 행복한데 계속 탈곡을 당하다 보니까, 예.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다시 스트리트 포토그래퍼를 한번 전화해보지만 역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 제 생각에는 프로 선생님들께서, 예. 좀 더 아마추어들의 그 마음을 알아주고, 어, 뭔가 이제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으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무려 20년이 넘는 사진 생활을 했지만 아직도, 예. 그냥 단순한 아마추어일 뿐이고, 예. 어, 그런데 나름 끈기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한 거고요. 주변, 예. 사람들은 거의 90%가 그만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어, 좀 더 우리는 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한국 분들. 아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드리면서. 네. 지금 선생님이 이제 다중저출에서 사진 찍으셨잖아요. 20년이나, 네. 해오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선생님이, 네. 뉴욕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년 동안, 만약에 제가 뉴욕에 산다면, 이제 20년 동안, 뉴욕에, 뉴욕이거나 아니면 바로 이런 뉴저지이거나 이런 데서 처음으로 이민을 오신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매년 이민을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어, 그런데 이민이 한 10년쯤 전에 끊겼어요, 완전히. 왜요? 그래서, 예, 그게 아마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IMF를 기점으로 많이 왔다가 이후로 거의 안 오고 지금 1세대는 거의 이제 노년층으로 넘어가고 자녀분들이 이제 살아나가고 있죠. 자녀분들이. 그렇구나. 네, 이제 이민이 끊겼어요. 제가 어릴 때 한 작업 중에 하나가 제가 그때 88년도에 한국에 올림픽이 있었어요. 아, 네, 나도 그때 거기 있었어요. 예. 네, 1988년도에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미국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네. 88년도에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제 고등학교 동기 동창들을 찾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은 적이 있어요. 네네네. 그 친구가 살고 있는 집 앞에서 또는, 네. 그 친구가 일하는 직장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진, 기념 사진이죠. 그죠? 자, 선생님 생각해보세요. 네네네. 네. 뉴욕에 선생님들 20년 전부터 사진을 찍으셨으면 지금 뉴욕에 살고 있는 또는 뉴저지의 선생님 집 근처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 한국 이민자들의 가족 사진. 사진, 그건 꼭 사진사가 찍는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아버지, 어머니, 아이들, 이렇게 이제 이민을 오셔서 20년 전에 그 사진을 찍었어요. 지금 20년 지났어요, 선생님. 찍으러 가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아버지, 어머니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 있고, 자제분들이 결혼을 해서 가해 옆에 또 아이들이 있겠죠. 그죠? 네, 그렇죠. 네네. 너무나 단순한 이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고 구상하고 실행하는 게 사진가예요. 너무나 간단한 일이잖아요. 지금부터 하셔도 돼요. 지금부터 하셔도 돼요. 지금부터 뉴욕에 계시는 가족 사진을 찍는 거예요. 제가 본 사진 중에 그 일본인들이 남아메리카로 이민을 갔던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이민단 사진. 근데 그 사실상 이민이라기보다는 그 역사적인 아직 배경 때문에 글로 이제 하고 그냥 가신 분들이죠. 그거를 1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일본의 상업 사진 하던 커머셜 사진을 주로 하던 사람이 뭔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그 사람들을 찍으러 내려간 거예요. 머나먼 조국이라고 하는 사진 제목인데 거기에 살고 계신 1세대 이민을 간 1세대를 찍는 거예요. 이제 뭐 한 뭐 수천 명이 갔으면 살아계신 분이 몇 분 안 계신 거죠. 그런 분들 다 발굴해서, 네, 네. 사진을 찍어요. 그러니까 어떤 어르신은 눈이 이렇게 뾰지지가 않으니까 눈에다 테이프를 이렇게 붙였어. 테이프를 이렇게. 그래서 카메라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응? 그 할아버지 사진. 그리고 그 할아버지, 일대 할아버지 사진은 한 장 찍고 그 할아버지와 가족 사진을 찍어요. 또. 근데요. 일대의 가족 사진 한 100명 좀 찍히더라고요. 100명. 할아버지. 그, 일본 할아버지와 현지의 페루에 있는, 페루라 그러면 페루의 현지 할머니들 한번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그 밑에
수많은 자식들이 나죠. 한 10명쯤 나죠. 그 아이들이 네. 다 한 4, 5명씩 자식을 낳아요. 또 일찍 낳은 사람도 또 그 밑에 자식이 있어. 그냥 한 100명 정도가 가족 사진을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 뉴욕에서도 누군가가 이걸 하면 가능할 것이다. 이게 의식 있는 행위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선생님들이 하는 사진을 하면서 왜 사진이 중도 포기가 되느냐 그러면 선생님들이 하는 일이 의식 있는 행위라기보다는 재미있는 행위예요. 자기가 꽃을 찍어서 꽃이 다음에 찍은 꽃을 더 예쁘게 찍는 기능이 생겼어. 그 기능을 이해했어. 난 기능을 마스터한 거잖아요. 네. 그 기능의 마스터가 아니고 이 사진이 장차 나와 나의 가족 또는 나의 이웃, 후대에 올 나의 이웃들, 그죠? 시간적으로 나의 이웃들이 또 있잖아요. 미래의 이웃들. 네. 그 이웃들에게 이 사진이 무엇을 전해줄 수 있어라고 하면요. 훨씬 가치 있고 진득하게 사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작가 정신이거든요.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네. 자기 에너지가 나와요. 꽃 찍고 다니고, 아까 그 선생님 그 버스 두 대 빌려가지고 돌아다니잖아요. 그거요. 한 몇 년 하면요. 그 뉴욕 근처에 가볼 때 다 가보시잖아요. 그죠? 같은 장소 두 번 간다고 하면 안 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끝나는데요. 소재주의. 네. 그게 빠지기 네네네. 때문에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나 또 그 뉴욕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고영진 선생님은 스트릿 포토를 하세요. 스트릿 포토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카메라 다루는 것도 서툴고 그 빨리빨리 스냅도 하기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아 순간 모르는 사람한테 카메라 드려야 되는 걸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이웃과 이웃을 통해서 내가 가족 사진을 일주일에 하나씩 찍겠다. 일주일에 하나씩. 그러면 이제 A씨 집에 가서 그 가족 사진 실내에서 찍든지 실외에서 컨셉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이런 사진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 다 보이는 공항 마당에 서서 가족 사진을 찍는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냥 기념사진 찍듯이 그죠? 그렇게 해서 1년이면 50가족 찍습니다. 50 실제 매주 찍으면 52가족 섭외해서 그러면 10년이면 500가족 찍어요. 10년마다 한 번씩 책이 나오겠죠. 그죠? 근데 10년 전에 찍은 사람이 또 10년이 지나면 선생님이 다시 찍으러 가셔야 돼, 그 집을. 그렇잖아요. 10년 뒤에 어떻게 변했나. 이게 사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거기에 몰두하셔야 돼. 그게 아니고, 아까 선생님이 이제 그 중첩 촬영, 뭐 이런 거, 아까 크로스 필터를 쓴다든지 그런 데 빠지면 한정없이 그렇게 외도를 하게 됩니다. 본인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것도 신경 쓰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예를 들어서, 이제 뉴욕에 이사를 오셨어요. 서울의 특정 지역에서 이사를 왔는데, 서울의 중고등학교나 아니면 대학의 동기동창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제인 박 선생님이 한국에서 학교를 나왔으면 그 학교를 나온 선후배 관계에 분들 중에 또 뉴욕에 사시는 분들 계시겠죠? 그죠? 예를 들면, 그럼 그분들을 꾸준히 찍는 거예요. 같은 장소에 놓고. 그분의 집 앞에 서서 10년 전에 찍었어. 오늘 똑같이 10년 후에 찍어놓고 또 찍어. 또 10년 후에 또 찍어, 그걸.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뭐 무지막지한 작업이 되는 겁니다. 의식 있는 작가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테크닉은 없잖아요.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니?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게 기가 막힌 테크닉이 필요해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쪽으로 신경을 좀 써보는 게 선생님들이 사진 생활을 하면서 훨씬 가치 있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